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국내 방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현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기관이 국내 방산 기업들을 위해 본격적인 수출 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보유한 데이터 베이스 공유는 물론 협업을 통해 방산 분야 수출 유망 국가와 품목 등을 발굴해 이런 정보들을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제공해 돕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산 분야에선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설 때 관련 지원 기관들의 협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가 제한되고 민수 제품보다 더욱 까다로운 국가별 인증이나 현지화 개발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코트라의 해외 마케팅 역량과 연구소의 방산 육성 역량이 연계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방산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협약식에는 시범 지원 대상 기업으로 참여했던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해 최근의 활동 상황과 어려운 점 등 건의 사항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국내 전력과 대상 무기체계 국산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협약이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활로를 보다 폭넓게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